송이 맛이 나는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송고버섯이라고들 해요. 저희 대관령 송간버섯 농장의 위치는 대관령을 내려오면서 거의 첫 번째 마을입니다. 대관령의 기운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도심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심형 산촌이에요. 철공업을 한 24년 정도 하다가 귀농한 지가 6년 차입니다, 올해.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버섯을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식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해서 다시 찾아주시고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이 맛이 나는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송고버섯이라고들 해요. 그냥 표고버섯의 일종이에요. 표고버섯인데 송이 맛이 진하게 난다고 해서 이제 송고버섯이라고 부르고 뭐 송화버섯, 송화고버섯, 송고버섯, 뭐 고송버섯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버섯은 잎봉 과정, 접종 과정, 배양 과정, 그 다음에 입상 해서 이제 생육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서 버섯이 태어납니다. 잎봉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톱밥을 각종 영양소와 혼합을 해서 압축 성형을 해서 가마에서 살균 작업을 거칩니다. 급속 냉각을 해서 접종 작업을 해요. 배양을 들어가는데 배양은 암배양을 30일간 하고 60일에서 90일 정도 명배양이라는 걸 합니다. 90일 이상 되면 이제 입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라기 시작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발이가 됩니다. 발이라는 게 씨앗으로 말하면 발아와 같은 얘기예요. 이제 발이가 되면 한 3, 4일 후에 이제 솎아내기 작업을 합니다. 솎아내기 작업을 하면서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버섯을 따기 시작해요. 그럼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뭐 길게는 한 달까지 이제 생산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 솔송고버섯은 밤낮 기온차가 극심하게 나는 그런 컨셉으로 재배를 하는 버섯이라 식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보통 대관령 고냉지에서 생산한 야채들이 밤낮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자라서 숙성 재배를 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버섯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저온으로 떨어지고 또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서 밤낮 기온차를 편차를 많이 둬서 숙성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맛이 송이 맛이 진하게 난다고 해서 저희는 솔송고버섯이라고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생버섯이 있고 해양 심충수에서 정제한 소금과 저희 솔송고버섯 엑기스와 또 다시마 엑기스를 혼합한 또 OEM으로 생산하는 이제 솔송고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버섯, 슬라이스에서 말린 버섯이 있고요. 또 가루가 있습니다. 품목 보고 번호 다 등록되고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안전한 먹거리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버섯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섯 재배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고령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너무들 좋아하세요. 버섯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또 그걸 또 따서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재배 키트입니다. 교육 체험 농장을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다 마쳐놓고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희 농장에 방문해 주시면 버섯의 어떤 모든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